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사 괴로움은 대개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 등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조차 험담하고 막말하고 비아냥거리고 잘난 체하고 깎아내리고 상처주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이기적이고 앞뒤 꽉 막히고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정말이지 얼굴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못되게 굴고 대먹지 못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그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우아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제 방법이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되먹지 못한 아주 못된 인간을 대하는 것은 맞대응을 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택한다면 상대를 굴복시키기도 전에 우리 자신이 더 못된 인간이 되기 십상입니다. 왜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냥 닮아가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더 못돼야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잘 알아듣게 설명해서 교화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셨을 테지만 그래서 바뀔 인간들이라면 벌써 100번은 더 바뀌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말로 해서 알아듣는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되먹지 못한 인간들을 대하는 우아한 비결이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되먹지 못한 인간을 대하는 우아한 비결 첫 번째,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라. 사람이 감정적으로 서로 맞서게 되는 이유는 상대는 당연히 틀렸고 나는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미워 죽겠는 것은 하는 짓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계선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이, 쟤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진짜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되먹지 못한 인간은 그래서 늘 틀렸고 상식 이하이고 때로는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시각에서 보자면 제가 틀린 것이고 제가 상식 이하고 저는 악마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는 마음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의외로 불편했던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해 안 되던 상대의 말과 행동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하며 너그러워집니다. 되먹지 못한 인간을 대하는 우아한 비결 두 번째, 채권장부를 태워버려라. 통장이나 장부는 책상 서랍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의와 배려, 감사와 미안함을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 친구가 밥을 샀으니 다음은 내가 사야겠다 하는 마음도 일종의 장부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갚아야 할 것은 장부에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지만 받아야 할 것은 빼곡하게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채권 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호의와 배려를 베푼 사람은 받아야 될 채권 장부를 갖고 있지 않은 반면에 계산적인 사람들만이, 진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만이 꼭 장부에 세세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한 부모가 꼭 나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느냐는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서 친구 데리고 밥 사주고 술 사준 친구가 심사가 틀어지면 지금껏 내가 너 밥 사고 술 산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는 법입니다. 아니, 자기가 술 마시고 싶어서 데리고 다녔지 뭐 내가 술 먹자고 꼬신 겁니까? 호의와 배려를 베풀고 그것을 되돌려받지 못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호의와 배려를 되갚지 않는 그 되먹지 못한 인간 때문에 속을 끓이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채권 장부를 태우면 될 일입니다. 주고받을 거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마음 편해집니다. 되먹지 못한 인간을 대하는 우아한 비결 세 번째, 넘겨짚지 마라.
남이 나의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내 험담을 했을 그 상황을 억측하고 추측하고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얼굴에서는 그냥 열이 나서 후끈후끈거리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상대 배우자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지만 그보다 마음을 더 괴롭히다 못해 지옥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연놈들이 또 나 모르게 어디서 서로 붙어 뒹굴고 있진 않을까 하는 추측과 눈에 생생하게 상황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또 싸움이 길어지면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온갖 억측을 덧붙여 분노를 키우지 않습니까? 되먹지 못한 인간으로부터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괴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괜히 넘겨짚고 추측하고 억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내 마음은 지옥에서 혼자 지지고 볶으면서 진이 빠집니다. 되먹지 못한 인간을 대하는 우아한 비결, 네 번째 마지막,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누군가 되먹지 못한 행동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에 분노하고 맞대거리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 맞대응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니까 지금 속상한 거죠. 괴롭고 말이죠. 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속으로 아유 그래 그건 네 인격이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그런 거다 하고 맙니다. 이거 절대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상대가 내게 예절에 어긋난 행동이나 불쾌한 말을 한 것은 내가 우습고 하찮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인격이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그런 거니까 내가 전혀 마음에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지가 인격이 보잘것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되먹지 못한 인간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두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되먹지 못한 인간을 대하는 우아한 비결은 결국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보살피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복수심을 불태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봐야 같은 부류의 인간만 될 뿐이고 복수심의 크기만큼이나 내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내가 손대지 않아도 언제고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되먹지 못한 인간에게 복수 대신 우아한 방법으로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